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였습니다. 보디빌딩계에도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오늘은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을 저트포이가 큰 사건 위주로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18년도 피리스를 이기고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차지한 숀 로든의 성추문 사건입니다. 2019년 7월에 있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고 숀 로든은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 금지 처분을 받습니다. 성추문 사건 이후 현재의 아내와 결별을 한 뒤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숀 로든인데요. 현재의 여자친구 역시 IFBB 프로 비키니 선수입니다. 숀 로든의 코치 크리스 아세토는 최근 인터뷰에서 2020년 아놀드 클래식에 숀 로든이 출전할 것이라고 말을 하였지만 현재 공식적인 리스트에는 숀 로든의 이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년 연속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방어했던 중앙의 브리온 앤슬리가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크리스 범스테드에게 패했습니다. 크리스 범스테드는 전에 볼 수 없었던 화려한 컨디셔닝과 클래식한 모습으로 브리온 앤슬리를 제압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서 3위와 4위를 각각 기록했던 좌측의 조지 피터슨과 우측의 키온 피어슨이 클래식 피지크에서 212 보디빌딩으로 전향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12 보디빌딩과 맨즈 오픈 보디빌딩을 넘나들면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하디 추판이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기 위해서 밴쿠버 프로전에 출전합니다. 그곳에서 네이선 디아샤를 이기면서 눈부신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째 미국 비자를 얻지 못해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못하는 하디 추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역시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올림피아가 열리기 2주 전에 하디 추판은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비자를 얻어내고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합니다. 작은 키임에도 강도 높은 근육과 컨디셔닝을 살려 하디 추판은 미스터 올림피아 데뷔전에서 3위를 기록합니다. 또한 보디빌딩 팬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피플스 챔피언에 등극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모든 바디빌딩 팬들을 슬픔의 도가니에 빠뜨린 안타까운 소식이죠. 로니 쿨먼의 라이벌이자 90년대를 풍미했던 전설의 바디빌더 플렉스 윌러가 2019년 10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오른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플렉스 윌러는 의족을 차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여전히 짐에 방문해서 운동을 하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의 가장 큰 뉴스입니다. 2016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최하위 순위를 받았던 브랜든 거리는 천천히 본인의 자리를 증명해 가더니 결국 2019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이 됩니다. 내 아이의 아버지로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보디빌딩을 놓지 않았던 그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저트포이가 생각하는 2019년도 가장 기억에 남는 빅뉴스 탑5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2019년도 보디빌딩 뉴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트레인포 1잉의 트포이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